우리 애기 씨가 그 말씀을 언젠가 하셨거든요. 도깨비 애기 씨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늘이 그 인간의 잘잘못을 판단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그 사람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잣대 두지마 그거 너희들이 하는 일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원입니다. 복을 놓치지 않으시려면요, 본인이 있는 입을 조심해라. 옛날 어른들이 늘 그러셨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저 천수경에 정구업 진언하듯이요. 우리가 진짜 조심하셔야 될 거, 입. 정말 입이 화구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화마가 무섭듯이 화구예요. 모든 것을 제티같이 날라보내거든요. 오늘 내가 이 사람과 어떤 100일에 우리가 진짜 이 공덕을 지어놓고도 한순간에 이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하면 이게 소로로 날아가거든요. 묵은수행을 내가 10년을 해도 한순간에 어떤 사람과 화를 내버리면 이 모든 게 날아가는 것과 똑같거든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상대가 뭐 어떤 부분이 왔든 이래 되었든 그 척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을 지었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밖으로 내가 뺏겨 나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 하시면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지 마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댓글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정말 때로는 이래 보면 연예인들 한 번씩 댓글 때문에 얘기치 않는 좀 죽음들도 있잖아요. 그죠? 요것도 그냥 입으로 안 나갈 뿐이지만 손으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내보낸 것과 똑같거든요. 요 차이가 별 차이는 없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댓글을 올려서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 그렇게 한다라면 이거는 굉장한 죄거든요. 요것도 입의 역할과 똑같다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을 지었든 그 사람이 업을 지었든 그 사람이 지금 현재에는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는 이 업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할 거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지었다 하시면 본인들이 복을 지었다 하시면 본인들 스스로 정말 내 입의 가장 중심부 요 입만 조심해서 화구만 조심하신다면 이거는 절대로 나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악담을 하다 보면 내 발등이 떨어진다잖아요. 자기 발등에 그대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뱉은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진 거와 똑같이 요 입만 조심한다라면 본인들에게 복은 저절로 채여서 저절로 온다. 우리가 먼지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표가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 하루 이틀 사흘 되면 먼지가 쌓여서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와 똑같이 복도 금방 이렇게 본인들이 안 보이고 업도 금방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요거는 KK 먼지처럼 쌓여서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요때 되면 작동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복이 차에서 올만하다 싶을 그때에 꼭 이렇게 화구를 열어요. 화구를 열어서 요때에 전부 다 본인들이 후 하고 날라보내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본인들이 제자리 걸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금 사는 게 어떻게 힘들다 이런 사람들 볼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입에 복이 들어온다. 왜 그렇게 입을 이쁜 말을 안 해?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청소년들 보거나 어린아이들 보고 그러잖아요. 입에 10원짜리 그런 거 달고 다니지 마.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자꾸 거칠어서 입에 이쁜 말 써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뭐야? 입으로서 복이 가고 입으로서 복이 온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러보고요. 우리 애기 씨가 그 말씀을 언젠가 하셨거든요. 도깨비 애기 씨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늘이 그 인간의 잘잘못을 판단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그 사람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잣대 두지마 그거 너희들이 하는 일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동자동녀 애기씨들도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 일이 덩치가 큰 우리 어른들이 이걸 모른다 하시면 아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